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지만 충곤증으로 고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충곤증이 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한 병일 수 있다는데요. 간이나 신장 등 몸에 문제가 없는데도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만성 피로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휴식을 취했어도 극심한 피로감이 줄지 않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만성 피로인데 중요한 건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한 빈혈, 갑상선을 비롯한 내분비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은 극심한 피로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원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만성 피로,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정적인 피로가 아닌 다 검사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좀 무리한,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운동도 문제가 되고 운동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그걸 풀지 못한다든지.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바이러스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중추신경계 이상 등이 거론됩니다. 치료는 약물과 상담, 인지행동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선 대략 10만에서 20만 명이 만성피로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치한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충곤증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몸이 피곤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